우리가 둘이 딱 둘같이 나와. 얼굴이.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스타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이프입니다. 요컵의 우렁찬 시동. 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오늘은 기분이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용쿱이 협찬을 받는 날이기 때문이죠. 감격스러워요.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울어 울어 그러면 울어. 제가 사실 이 프로젝트용을 시작을 하면서 좀 얘기를 할까 했어요.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이 저한테도 좀 부담이 되니까 이런 튜닝과 정비를 함에 있어서 도움을 요청을 한다 이런 말을 하려고 했었는데, 처음에 연락이 되게 많이 올 것 같았어요. 그걸 제가 거절을 하는 게 너무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또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오늘 용쿱 썬팅 협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향에 위치한 에바세바 카 에바세바. 바로 기억에 남아. 그지? 이거 여러분들 한번 듣자마자 아씨 에바네. 카에바. 오케이, 카에바로 갑니다. 아,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 또 있죠. 여러분들 저희 인스타를 팔로우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방금 가플레스 이후 재채기를 하신 이 옆에 있는 와이프님께서 과장님으로 승진을 하셨습니다. 오, 이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아, 오늘 아침부터 너무 텐션 올렸더니만 카 에바 세바 가면은 텐션 떨어질 것 같아요. 아, 너무 힘들다. 짜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사람입니다. 왜 와이프도 빨리 까? 아 싫어. 야! 아 싫어! 오, 깔끔합니다. 역시 이게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셨다 그래요. 에바세바 카 에바세바 여기 있습니다. 오. 카에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 마스크를 처음 꼈거든요. 잘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이 차에 썬팅을 책임져 주실 분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와. 여기다. 네, 여기 인증서. 네. 아, 우리 M 그거 타면 태워주시는? 그치, 어. 샵이 너무 좋아. 샵이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셨거든요. 되게 깔끔하고 좋네요. 아, 그리고 저기 우리 레전드 가수 킹우주의 작품도 걸려있습니다. 그러네, 신내싱도 있네. 좋네. 카, 에바까지만 아, 하겠습니다. 회장님 노여워하지 말아주세요. 이래야 사람들이 딱 기억한단 말이지. 카, 에바, 세바! 잠깐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아, 그러면은 어차피 협찬 해주시는 거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이 카메라 앞에서. 안녕하세요. 저희는 카에바 매장이고요. 썬팅이랑 블랙박스를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업체입니다. 3M 세라믹 IR이라는 필름을 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인트아모라는 보이시는 네, 세인트아모 필름을 시공하고 있는데, 스퍼터와 아쿠아라는 필름을 취급하고 있어요. 열차 단열이 매우 뛰어난 필름이고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필름이에요. 용쿱에 이제 시공될 필름은 이쪽으로 오시면 네, 3M 필름이 시공될 텐데, 일단은 3M 필름 중에서도 세라믹 IR이라는 필름이 시공이 될 거예요. 네. 열차 단열이 매우 뛰어난 필름이고 마찬가지로 가성비가 매우 좋습니다. 취급하는 대리점이 전국에 몇 곳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작년에 새로 나온 필름이고. 네네. 대부분 국내 생산 필름들을 취급하는 데 비해서 3M 요 CIR은 미국 생산. 여기에 딱 지금 해놨는데 이거 카메라로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위에부터 해가지고 농도가 이제 점점 진해지는 농도거든요. 안에서 보면 되겠다. 이게 위에서부터 제일 밝은 거, 그 다음 이렇게 좀 예, 진한 것까지. 이거는 진짜 뭐 거의 안 보이죠, 이건. 그래서 제가 지금 하려는 게 35. 이게 전면에 이거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들어가겠네. 축구면. 아니, 이게 가능하기 때문이었어. 제가 이걸로 이제 서킷을 타시는 입문자분한테 판매를 할 거기 때문에 사실상 잘 보이는 게 좋아요, 진짜로. 그래서 저도 제 생각으로는 제일 밝은 거를 하고 싶었지만 일상생활에서 주행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양보를 한 거예요, 이걸로. 그래서 요 정도가 네. 딱 적당한 타협이 될 것 같고. 뭐 보통은 사실 이 두 가지로 그렇죠. 이제 세팅을 해서 이제 국민 농도라고는 하는데, 사실 농도가 어두운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맞아. 뭐 어둡다고 해서 열차 단율이 항상 높은 것만도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열차 단율이 높은 필름을 시공하시면 어떠한 농도에서도 충분히 시원함을 좀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스크 단점이 있네. 여기 물이 차. 물이 생겨가지고 질질 흘러요. 그래서 턱이 젖어. 턱드름 생기겠어요. 이거 타고 있어요. 마스크 바꿔 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안쪽으로
오셔서 보시면 요거는 재단기로 재단이 된 것 같고요. 네네. 틈이 지금 이제 보이거든요. 그쵸. 네. 이따가 이제 쉐이빙 작업을 통해서 요 부분도 깔끔하게 유리랑 일체감 있게. 이 재단기로 했다는 게 이 포크용에 맞춰서 그 사이즈가 있고 그거 따라서 그냥 재단만 해서 붙였다는 네. 거죠. 요새는 이제 다 이제 넓게 붙인 다음에 이제 잘라낸다는 거잖아요. 요런 틈이 안 보이게. 네. 맞아요. 아, 맞아요. 원래 쿠페형이 문을 열면은 살짝 내려가서 문이 열리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기능은 없어서 오히려 작업하기가 더 편하시다는 거죠. 사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름, 요 에바의 이름은 뜻은 무엇인가요? 가족들도 다 물어봤는데 한 5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인터넷 나오고 뭐 다음 만들어지고 하면서 이메일 계정을 만들 때 그냥 친구들끼리 뒤에 그냥 에바가 끝나는 걸로 하자. 이미 그때 에바 세바를 리드하셨네.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 나름대로 뜻을 부여한 건 에바다 할 때 그 에바에 아 진짜 에바 자동차의 미친놈. 네. 아 진짜 에바네. 커피 배달 가고 있습니다. 카 에바 세바. 아 예. 커피 배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네요. 완전 딱 내 스타일이야. 엄청 잘 보이네. 밝게 나왔네요.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다 탈거를 하시고 작업을 하네요. 속 안까지. 그리고 여기도 지금 아까 다 벌어져 있던 거 싹 단차 하나 없이 완전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저 썬팅 작업하면서 이렇게까지 풀로 다 싸고 하는 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이렇게 딱 재단을 하시는구나. 일반 유리랑 비교해서 얼마나 어두워지는지가 네, 좀 보이죠?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와 이거 빛 아래서 보니까 이게 뭘까? 진짜 심각하다 이거. 장난 아니야. 이런 데가 많아. 여기도 있고 이거는 진짜 도장 안까지 파고든 것 같아. 얘는 못 지울 것 같은데? 한번 공필교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몇 시냐? 지금 4시 반이고요. 제가 10시 반 정도에 작업 시작했으니까 거의 지금 6시간을 작업을 하셨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끝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져 버렸습니다. 끝나 불었습니다. 진짜 너무 꼼꼼하세요, 진짜. 저랑은 다르게 엄청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일단 밖에 나가서 사실 봐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반사도 되고 그래가지고 이것보다는 조금 더 밝게 보일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은 얼마나 밝은지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여기서 요 정도의 농도입니다.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아 진짜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기다리신다 고마워요. 아닙니다. 그거 썬팅하고 유의사항 같은 거 있지 않나요? 없어요. 그래요? 그냥 지금 바로 막 창문 내리고 이래도 상관없나요? 네, 내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진짜요? 일단 지금 대박. 이 프로테크건 프레임리스 보이기 때문에 바로 내리셔도 상관없어요. 일반 승용차 세단 SUV들도 도어트림을 탈거하고 시공하면 바로 내리셔도 상관없어요. 아무래도 하루 이틀 정도는 안 내리시면 더 좋기는 해요. 네네네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밝긴 밝다. 근데 제가 딱 원하던 거예요. 살짝 지금 푸른빛 돌고 자기 타봐. 이게 지금 편집을 하면 어떻게 돼? 다 보이죠?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살짝 이제 푸른빛 도는 필름이고 코파하면 다 보여요. 지금 앞은 여기 좀 반사돼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옆으로 보시면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안녕히 계세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엄청나게 오래 걸렸어요. 사장님이 엄청나게 꼼꼼하셔가지고 사실 조금 지겹긴 했어요. 아 제가 딱 원하던 밝기. 벨티보다 밝구나. 이게 너무 좋잖아요. 잘 맞아. 보이는 게 얼마나 좋아. 맞아. 우리나라 차들의 그 썬팅의 트렌드가 조금 약간 안에가 안 보여. 약간 프라이버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프라이버시에는 좋겠지만 안전에는 절대 좋지가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밝은 필름을 선호를 합니다. 뭐 안에서 좀 보면 어때요 밖에서. 꼽았다. 뭐 보인다, 이런 거 좀 보면 어때. 보인다, 인간적이고 보인다. 얼마나 좋아. 아 그리고 지금 원래는 여기다 이제 뭐 제가 딱 붙여가지고 항상 이제 찍잖아요. 근데 썬팅을 시공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완전히 점착이 되지 않은 상태라 가지고 지금 와이프가 들고 이렇게 찍고 있는데 좀만 더 고생을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아무튼 이게 거의 한 100만원 돈이잖아요. 요거 또 협찬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어디야? 고양시 덕양구에는 카 에바 세바. 이게 그냥 카 에바라고 하면은 뭔가 아쉬워. 카 에바 세바 드롭바 스냅바.
차장님이 말씀하시길 포르쉐 작업할 때보다 더 어려웠다 푸르테가. 차장님 성격이 되게 애초에 그냥 되게 꼼꼼하신 분이에요. 맞아. 그래서 이만한 흠집을 그냥 짚고 넘어갈 수 없는 성격이에요. 아. 제가 볼 때는 그거 조금만 내려놓으시면 훨씬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던팅이 필요하시다면 고향에 있는 카 에바세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용바! 용바! 이쪽도 보고 용바 해야지. 용바!